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DX 요괴워치, 요괴 메달 제5장, 강력한 요괴, 요음악의 강력한 요괴들,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는데요. 총 33종의 메달이고요. 자, 홀로그램 8종에다가 노말 메달 22종, 시크릿 메달 3종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시크릿 메달 같은 경우에는 3종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, 마계성, 요괴성 검사, 착한 맘 할매도 하고, 여기다가 백금 등 3개가 스페셜 메달입니다. 기존 메달에다가 이렇게 럭키 스네이크가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메달은 멍을 때리는 때리멍입니다. 좀 멍하게 있는데 꽃밭에 앉아서 자, 이 멋진 풍경에서 넋이 안 나가면 또 이상하긴 하겠죠. 자, 애 같은 경우는 뽀로롱족인데요. 필살기는 멍 때렸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는 111cm의 요괴라고 합니다. 항상 멍하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요괴인데요. 3일이나 멍하니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멍 때리고 있는데 멍 때리면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. 자, 뒤쪽 보시면 QR코드 201 이렇게 되어 있고 있고요. 필요하신 분들은 요괴 메달랜드에 등록하시고요. 메달 펜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소환송 한번 들어볼까요? 일본판 제로타입에서는 안 들리겠고요. 일본판 세라워치에서 소환 들어가. 뽀뽀 좋지. 자, 이게 분홍색이라서 그런지 왠지 세라우치랑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메달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네요. 뽀뽀. 자, 한글판에서 들어볼까요? 때리멍 멍 때리러 갑시다. 때리멍 목소리 들리나요? 자, 이거 있고요. 그 다음에 DX 요괴워치 U에서 때리멍 소환. 멍 때리는 거, 뭐 이렇게 뭐 별로 좋게는 안 보긴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? 좀 뭔가 좀 깊숙이 좀 생각하게 보고 사색해 보고 그런 것도 좀 살아가면서 필요하는 것 같은데 가을 단풍도 그렇고요, 겨울에 눈화도 그렇고 아 뭐 단풍 나뭇잎 떨어지고 막 은행 냄새나 아 눈 많아서 너무 학교 가기 귀찮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치지만 거기 보시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, 세상의 다른 모습도 보시면서 아 참 멋있는 세상이구나 그런 것께 한번 멍 때리시면서 가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차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멍 때리시면서 한번 멋지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